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뚱땅뚱땅뚱땅 얼렁뚱땅뚱땅뚱땅. 캬, 드디어 완성했다. 바로 이 타임머신을 말이야. 과거로 갈 수 있는 기계지. 아, 그런데 이제 만들어서 그런데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봤네. 아, 누구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까? 내가 하기엔 조금 위험하니까. 보자. 아! 맞다. 이 앞에 그 가족들이 살고 있었지? 한번 그 가족들한테 한번 맡겨봐야겠고. 아유, 아유, 오늘 쉬는 날인데 오케이, 오늘 왜 이렇게 심심한지 모르겠어. 네, 심심하다. 왜? 딸이 지금 엄청 중요한 일생일대의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게 뭐지? 저 소녀 아이스크림 하나 더 먹고 싶습니다. 아, 근데 30분 전에도 너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안 돼. 배탈 나. 아! 안 돼. 야, 태태가 너 취직했냐? 일생일대 부탁인데. 어? 너 저번에 그 면접 뭐야? 본다는 거 어떻게 됐냐고. 아, 그거? 어. 그거 내가 그 1차 면접은 합격을 했어요, 그거. 합격을 했는데 깜빡하고 자버렸네. 야, 봄수 너 오늘 왜 이렇게 이거 식탁 위에서 자고 있어? 아, 나 놔. 건들지 마. 뭐 아무것도 안 건드는데. 아, 여보. 에요. 오늘 점심 메뉴는 뭐야? 몰라요. 아무거나 먹어요. 아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이냐?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지. 행복해 보이지가. 오늘 쉬는 날인데. 뭐야? 뭐야? 아, 누구세요? 누구야 이 시간에? 아니, 이거 앞집에 사는 주인이 때잖아.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제가 엄청난 과학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과학 발명품? 그렇죠. 바로 그게 뭐냐면 자기가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이름하여 타임머신을 완성했죠.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을 발명했다고? 그렇죠. 타임머신. 야, 안 믿어. 어, 아니 진짜. 야, 저번에도 아니, 저번에도 이상한 거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죽을 뻔했잖아. 그치? 기억나지? 맞아. 아, 죽을 뻔했다고. 이번엔 달라요. 이번엔 다르다고? 그렇죠.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자,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있고요. 엄청난 발명품이라고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요즘에 뭔가 다 슬퍼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야. 아,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구경이라도 가볼까? 아,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한번 이거 구경이나 한번 하러 가볼까? 구경이라도. 좋아. 어때? 아이, 추상한데. 나이가 보기만 해보자고. 아, 성능 등치고 한번 따라 보세요. 혹시 알아요? 진짜로 행복한 과거로 갈지. 이번에 확실히 만들었겠지. 아, 그럼요, 확실합니다. 어, 이게 뭐야? 야, 돼지들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야. 아닙니다. 돼지들이 전기를 만드는 건가? 그렇죠. 아, 이게 그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타임머신이야 이게? 그렇죠. 이게 바로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타임머신. 야, 근데 이거 테스트 해봤어? 나도 돌아갈게. 다. 아니, 야, 거기는 런닝머신이야.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뭐야, 이걸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오. 야, 운동 열심히 했어. 이쪽에 들어가면 타임머신 발동되는 건가? 아, 그렇지. 그러면. 야,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안전한 거 맞지 이거? 그럼요. 안전하죠. 이거 테스트 해봤어. 네가 타봤어 이거 타임머신 이거? 아이 그냥 안 타봐도 제 설계도라면 확실하게 100%로 과거로 갈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수상해. 제 목숨을 걸 수도 있어요.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내가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더라? 일단 요루야. 아?
네가 7년 동안 살면서 7살이니까 7년 동안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데? 나는 여보 요루루가 일어날 시간이야. 빨리 가자고. 우리 공주님이 일어날 시간이야. 공주님이 일어날 시간이야. 아이 공주님. 아 그래 일어났구나. 그래 여 우리 이쁜 딸 너무 이쁘단 말이야. 어떻게 내가 나왔지만 이렇게 이쁘지. 아이 그럼 어쩜 저렇게 눈도 초롱초롱하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아빠 엄마. 어? 나는 일어났니? 그래. 역시 우리 공주님이야. 야 공주님 위해서 아침부터 이 아이스크림 갖고 왔단다. 우와 아이스크림. 엄마도 여기 쿠키도 가져왔어. 과자 먹으라고.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딸한테 먹여줘야지. 손으로 직접 말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공주님이잖아. 아빠 엄마. 봄새야 아래 미역국 끓여놨다. 미역국 먹으렴. 공주님 이거나 먹으렴. 그래. 그 냉이국이야. 냉이국. 요루야 요루가 좋아하는 토끼 인형과 이거 핑크색 인형과 그리고 이것도 사왔단다. 마음에 드니? 호호호호. 그게 무슨냐? 행복했던 순간이야. 7년 동안. 그래, 난 제일 행복했는데 엄청 맛있었다고. 그렇지. 너한테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봄수. 아. 너는 이제 9년 동안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행복했던 순간 어디 보자. 아유 봄수야. 아들. 우리 왕자님,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일어날 시간이에요. 조금만 더 잘래. 아 좀만 더 자도 되지만 아빠가 너를 위해서 게임기를 사왔는 걸. 왜 그래? 봄새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일어나야지. 아 그럼 이 농구공도 가지렴. 농구공도. 농구공 이거. 이거 마음에 드니? 농구공도 좋아. 역시 우리 봄새밖에 없다니까. 아이고 그리고 엄마가 저기 옆집 아줌마가 봄수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스프도 이렇게 얻어왔어요. 소고기 스프를? 좋아. 그래, 봄수 먹자. 엄마 해줄게. 여기. 봄수야, 엄마 아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난 너한테 최선을 다할 거란다, 봄수야. 맞아. 좋아. 아, 봄수야, 근데 그거 알아? 응. 뭐? 그 엄마 배 안에 지금 둘째 딸이 나올 거거든. 이제 몇 개월 후에. 동생 생기는 거야? 아 동생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나 막 동생 생겼다고 그래서 막 나 부자고 그런 거 아니지? 내가 최고지. 그래도 당연하지. 응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왕자님이지. 우리 첫째밖에 없지. 걱정하지 마 그건. 그럼 괜찮나? 아이 그래도 야 동생이 없으면 안 되지. 그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그때가 제일 행복한데 어떻게 그럼? 아이 뭐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태태가. 너는 그럼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젠데? 나는 말이지. 아니 세상에 내가 합격이라니. 아니 세상에 내가 드디어 면접에 합격이라다니. 그것도 대기업 샘송에. 좋았어. 나도 내일부터는 회사원이구나. 회사원. 회사원이야 난. 지금 몇 시야? 뭐야? 출근 시간은 9시인데 벌써 오후 2시잖아. 첫날부터 지각하면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거? 빨리 준비해야겠다. 뭐야? 문제로 뭐가 와 있잖아. 아니 여기 어떻게 된 거야? 회사 잘렸으니 다신 오지 마? 늦잠을 자서 회사를 잘리다니. 안 돼. 야야야야.
야, 자느라 왜 그러니까 출근을 못해. 아이 바보 이거 뭐 무슨. 아이 야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출근 꼭 잘해야겠다. 그치? 그럼 그럼. 여보 여보. 어, 나 궁금하네. 여보가 언제가 제일 행복했는지. 나는 있잖아. 우리 학교 퀸카가 떴다. 우와 미어, 미어입니다. 미어 공주님. 이야. 아이 그만 좀 따라오라니까. 아유 진짜. 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야! 으아! 녹아버리기. 에이 여보 여보 거짓말이다 거짓말. 여보가 어떻게 고등학교 때 인기가 많아. 어? 아유 못 믿으면 마요 완전 인기 쩔었구만. 아 나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더라 나는. 어 나는 말이야. 오늘 회사 쉬는 날이로구나. 하지만 회사 쉬는 날보다 애들이랑 놀아주는 게 더 힘들지. 하 내가 이 방문을 나가는 순간 요루루랑 봄수가 아빠! 아빠! 놀아줘! 이러면서 나를 괴롭히겠지. 아 정말 힘든 나의 휴일이 될 거야. 아휴 근데 뭐지? 왜 내 집이 이렇게 조용한 거지? 뭐지?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하지? 뭐야? 왜? 여보! 애들아! 아니 거실에 아무도 없네.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애들이 집이 없나? 아니! 애들이 집이 없잖아. 뭐지? 여보도 어디 갔고? 뭐야 이거? 설마? 설마! 나만 빼놓고 다 어딜 가버린 건가? 설마? 이거 편지 뭐야? 여보 나 애들이랑 친정집도 다녀올게. 집 좀 잘 보고 있어. 내일 올 거야. 밥 잘 챙겨 먹고. 아니 이럴 수가! 애들하고 여보가 집에 나갔다! 난 찬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다고! 아 야 늑대야 그러면 이 기계를 타고 어? 그러면 이 타임머신을 타면은 그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늑대야 그러면 이거 진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계 맞지? 아이 그럼요. 주말하고 해? 주말 안하고 진짜 장담한다니까요. 아이 여보 요루야 혜태가 봄수 이거 한번 해볼까? 타볼까? 행복했던 순간으로 돌아가봐. 좋을 것 같아. 다 같이 타고 다 같이 행복해지자. 아이 그러면 나는 과거로 돌아가면 출근 안 하는 건가? 오호호호 이렇게 좋을 수가. 자 들어가면 돼. 야 태태 예. 늑대 이거 어떻게 들어가? 아 일단 근데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전기가 다 충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이거 하나만 충전이 됐는데 아유 다 일단 들어가 보세요 한번. 아 다 들어가라고 이거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아 좁아. 야 이렇게 밀어줄게. 에이 들어가. 아 야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거? 자 이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자 이제 갑니다. 오.